간장고장님 먹으세요. 자, 두 번째 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자, 두 번째 썰은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힘들게 사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였죠? 어제 제가 그 첫 번째 고민사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관련해서 고민사연이 있었죠. 그 친구, 사연자분이 그 친구,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손절하고 싶은데 그동안 만난 여정 때문에 쉽게 못하겠다고 했잖아. 맞죠? 여러분 한국 사이는 뭡니까? 한국 사이는 정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정 가지고 이제 마케팅도 많이 하잖아. 맞죠? 한국 하면 항상 이제 슬로건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정문화예요. 정문화 맞죠?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느꼈을 때 과연 이 정이라는 게 좋을까? 좋은 것인가? 무조건 좋은 것인가? 무조건 득이 되는 것인가?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인가? 무조건 꼭 필요한 것인가? 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이라는 게 요즘에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이 무조건 좋다고는 말하기 곤란합니다. 맞죠? 오히려 안 좋게도 작용을 많이 합니다. 안 좋게도.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놈의 정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놈의 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엄청 많아요. 단지 이걸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이 무조건적으로 밥 먹여주는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정도 정 나름이에요. 맞죠? 근데 정만으로 뭐 모든 걸다 포장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 정이라는 것도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면 뗄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그런 거 있죠. 한번 연을 맺고 정을 맺었으면 그 사람과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깜빵이 있잖아요. 왜 끝까지 가야 됩니까? 왜 함께 가야 됩니까? 맞지도 않는데. 맞지도 않는데 왜 함께 가야 되나요? 왜 보면 우리 그런 것들 많아. 왜 보면, 왜 부부 사이인데 서로 안 맞아요. 안 맞고 부부로서의 관계 깨졌어. 근데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자식 때문에. 솔직히 난 그렇게 될것 같으면 차라리 각자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참고 사는 거? 자식한테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해. 자식들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정 때문에, 그 정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좀 많이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로. 고민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사연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맞죠?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도 보면 어떤 정이냐? 가까운 사람끼리 있는 정에 대한 어떤 그런 고충들이 많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통 가장 많은 건 친구죠. 친구 사이의 정. 연인 사이의 정. 부모님과의 정. 이게 정이 무조건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게 이 정이라는 게 저는 다분히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억지로 붙잡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정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 네, 알겠습니다. 오셨네요. 나한테 고통스럽고, 나한테 지극히 고통스럽고, 더 이상의 필요할 만한 가치가 없다면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게 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이 사람과 만나면서 힘들고 더 이상 이미 어떤 더 이상 좋게 될 만한 어떤 가능성이 없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싸우고 서로한테 상처만 주고 왜 만나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면 서로한테 실을 줄 가능성이 크고 우리 만나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많고 그러면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이라서 못 잘라내는 게 아니라 정이기 때문에 잘라내야 됩니다. 저희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할머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정작 할머니는 자식 때문에 참고 그래도 남편에게 밥 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강해서 좀 속으로 열불 나기도 합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그건 정이 아니에요. 그게 정이 아니에요. 그걸 그 정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죠. 꼭 보면 그런 걸 정으로 포장합니다. 난 그거 정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미 진작에 잘라냈어야 되는데 그냥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그냥 그런 것도 정이라고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소중한 것도 정이지만 나한테 가치가 없을 때 버릴 수 있는 것도 정이에요. 꼭 우리는 정이라고 하면 버리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 왜 버리면 안 됩니까? 골동품인데 이미 골동품이고 이미 녹슬어가 속아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는데 이걸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정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필요 없으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버릴 수 없다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이라는 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특히 가장 얘기하는 우정, 친구 관계 있죠. 우정 같은 거뭐 영화 내는 데 보면 뭐 우리 우정 영원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원하기 힘들어요. 영원하기 힘들어. 지킬 수 없는 말이에요. 애초에 영원할 수 없어. 사람 관계라는 게. 어떤 살면서 어떤 여러 가지 겪고 있으니 변수가 많기 때문에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연락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도 평생 살면 좋겠지만, 안 맞으면 각자 살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는 감수해야겠지만, 제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정이라는 거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하게도 할수 있어요. 대신에 영원하게 하려면 서로한테 밑보이는 짓은 하면 안 되겠죠. 상처 줄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서로한테 짐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 자체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 그 정이나 이유만은 서로한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짐을 주고, 괴롭히고,
험담하고 뭐 그런 것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당하면서도 계속 정운운할 거예요? 계속 정운운할 거야?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정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어떤 시기로 인해서. 이게 무슨 뭐 다이아몬드처럼 뭐 완전 단단해서 누가 깨뜨릴 수 없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이제 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자체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계 깨지는 것 자체 두려워해가지고 억지로 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억지로 지면서 굉장히 힘들게 산다는 거죠. 그걸 억지로 어떻게 부여잡으면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어제 사연 보니까 제가 좀 짐작이 되더라고요. 어제 사연 보니까. 저한테 정은 초코파이 하나뿐입니까? 아, 핫팝 하나뿐이라고요? 그럼 장건강님.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정은 도네이션 하나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냥. 전 초코파이도 정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 밑에 보이는 저 파란색, 네, 저것만 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정이 좀 부족하네, 여러분. 좀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정이 아닌데 정이라 믿고 살면 본인만 힘듭니다. 저 어제 고민사연 얘기하면서 그런 거 했잖아요. 내가 정이 아니라고 딱 잡아 얘기했잖아. 맞죠? 정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정이 아닌데 정이라 믿고 그냥 만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도, 갑을 관계, 이거 보면, 친구 관계도 있잖아요. 오래 가려면 동등해야 돼.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만난다거나, 서로한테 자존심과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격지심과 이런 거를 좀 서로 간에 부담이 안 돼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쓸데없이 자존심 건드린다거나, 쓸데없이 뭐가 누를 범한다거나, 신세를 진다거나, 그런 거 없이,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해야 그게 정이 유지가 되는 건데, 신세 질거다 지고, 나한테 계속 뭔가 얻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이용하고. 근데 이걸 정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죠. 정이라고 믿는 것들. 그리고 보면, 연인 관계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왜 데이트 폭력 있잖아,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이라는 걸한것 자체가 정이 아니에요. 근데 데이트 폭력이만이라도 왜 신고를 못 하냐고 생각하냐 하면 그동안 그래도 보면 여자분들이 데이트 폭력 보면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여자분들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섣불리 신고를 잘안 한대요. 이게 드러난 게 이게 실제로 많은데 신고 안 하는 게 굉장히 많대요. 왜 신고를 안 하냐? 그동안 만났던 정이기 때문에. 원래 오빠가 나한테 잘해줬는데. 그리고 내가 좀더 사랑하면 바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신고 안 하고 묻어놓은 경우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더큰 범죄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많았잖아요. 맞죠? 이미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것 자체가 정을 깨트린 거예요. 신뢰를 깨트린 거죠. 정이라는 것 보면 신뢰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는데 신뢰가 깨지면 다시 봉합이 됩니까? 봉합 잘안 됩니다. 거의 끝난 거예요, 그게. 맞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인지하고 나와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아, 그래도 우리가 오래 보고 했던 정이 있고,
그리고 내가 좀더 만나고 하면 더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본인만 힘들어지잖아요. 나만 힘들어져요. 바뀌지 않고. 오히려 폭행의 강도 내는 거더 심해지고, 집착 더 심해지고, 나만 괴로워지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나를 이용하고 등쳐보는 게 뻔히 보이고, 나를 자꾸 뭔가, 뭐, 짬시킨다거나, 지 필요할 때 연락한다거나, 뻔히 보이는데, 그럼 정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친구 관계 아닙니다. 근데 그걸, 아, 그래도 내가, 뭐, 중학교 때 알고 지냈고, 한 동네 살았고, 그러면서 그걸 정이라고 믿고 살면, 계속 이용당하는 거야. 계속 이용당하고, 계속 호구짓하고, 계속 그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계속 나이 먹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얻어먹고 계속 내한테 막 귀찮은 거다 시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정입니까? 그게 어떻게 우정이에요? 그게 어떻게 친구입니까? 뭐 맨날 뭐 친구 아이가 뭐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미안한 게왜 없습니까? 왜 친구 대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성이 이제 그 준성이가 상태기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괜찮다.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친구 아이가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친구 아이가도 한 번이야 봐주지. 계속 반복되면 친구 아이가 할수 있습니까? 친구 나발이고 없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정이 아닌데 꽉 쥐고 있어가지고. 정이 아닌데도 그냥 정이라 믿고 꽉 쥐는 걸로. 자, 정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건 정이라는 것 때문에. 왜 많이 일어난다는 건지. 이건 진짜 재정이라 알아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성진스님. 그렇죠, 이게 정이죠. 이게 정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정 이겁니다. 저는 초코파이 정 필요 없습니다. 예, 저는 이 파란색 바 정이 중요합니다. 성진스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이게 정입니다. 저한테는. 아시겠죠, 여러분? 확실하게 각인됐죠? 전 이게 정의예요. 계속 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면 좀 문제가 많잖아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어떤 사회 관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보면. 우리나라가 보면 인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 많잖아요. 인맥에. 맞죠? 학연지연 현연 때문에. 이게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취업 같은 사람의 어떤 인생에 걸린 문제에서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성기순님, 감사합니다. 전 이게 정의입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왜 보면, 막, 백 같은 거 써가지고, 막, 사람들 많이 꽂아주고 하잖아, 지금도 맞죠? 물론 예전보다 많이 적어지긴 했지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만약에 내가 백으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잘하면 몰라요. 근데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괜히 꽂아줘가지고 내가 욕먹을 수 있잖아. 맞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도 부탁해가지고 사정해가지고 어떻게 불쌍해서 자리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거 고맙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뭐 만족도 못하고 이딴 자리 내 꽂아주려고 그랬냐 하면서 막 바라고 이러면 해주고 요구도 먹잖아, 맞죠? 해주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못 들어가잖아, 맞죠? 그런 사람들이 밖으로 차지하니까 정말 노력해서 들어간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사회 문제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특히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공기업 이런 거 많았잖아요. 아는 사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작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제대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 먹지 않습니까? 맞죠? 아는 사람이라서, 친구라서, 친척이라서.
이거 다 뭡니까? 다 정의잖아. 이 정의라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뿌리 잡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괜한 부탁 때문에, 여러분, 뭐, 보면, 정의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서 정을 가지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부탁이에요, 부탁. 어떤 부탁이 많습니까? 뭐, 취업청탁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뭐, 취업청탁도 있겠지만, 뭐야, 돈 부탁도 있잖아요. 돈 빌려달라고, 맞죠? 근데 이 정관계라서 또 거절도 못하죠. 거절, 저같이 좀 매정한 사람은 거절하겠지만, 이 거절 못하는 사람도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맞죠? 어떻게 친한 관계도 어떻게 내가 모르고,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냐. 그래도 내가 얘랑 알고 지낸 지가 언젠데. 불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갚아줍니까? 잘안 갚아주죠. 그리고 뭡니까, 또. 정이라는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배신. 뒤통수도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뭐 있어요? 불륜.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이게 다 뭡니까? 취업청탁, 돈부탁, 배신, 불륜. 다 정의잖아. 맞죠? 특히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생각보다 불륜이 많아요. 아파트가, 여러분 뭘 아실지 모르겠지만, 불륜의 온상입니다. 불륜의 온상. 불륜하기 최적의 조건이에요. 옆집하고 뭐 위층, 아래층, 뭐 옆동 이렇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몰래몰래 몰래 밤에 차에서 만나고. 만약에 처음부터 인연이 없고 정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겠죠. 어떻게 연이 닿고 서로 자주 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연결이 됐죠. 이거 다 정의라는 거 아니면 애시당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는 사람을 이렇게 내가 좀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정관계로 이렇게 했던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배신을 때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배신을 때리기. 등쳐먹고 이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단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뭔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뿐입니다. 정말 전국 각지에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썩은 정을 정이랍시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게 뭐 나아지긴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의 멘탈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썩어 문드러져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 안 썩을 것 같습니까? 채소나 뭐 야채 같은 건뭐 썩고 음식 같은 것만 썩고 사람 멘탈은 안 썩을 것 같아요? 멘탈도 썩습니다. 멘탈도 썩어요. 겉으로 티안 나면 뭐다안 썩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 나라 사람들 썩은 멘탈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멘탈 자체가 약한 사람도 많아요. 왜 약하겠습니까? 원래 본인 자체가 멘탈이 약한 사람도 있겠지만 주변 관계 때문에 멘탈이 약해지고 감정 상태가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때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아닌 걸 계속 붙잡고 있어가지고.
보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친한 사람이, 친한 형님이 나한테 뭐 투자 명목으로 해가지고 돈 빌렸는데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쳤는데 그럼 고소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야, 고소해. 깜빵, 돈못 갚겠다 하면 깜빵을 보내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정작 당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알고 지낸 길인데 형님인데 또 어떻게 고소를 하냐. 살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법으로 처단해야 되는데 처단을 못하는 경우. 그놈의 정 때문에. 자기는 점점 힘들고 궁핍해져 가고. 힘들어하는 게 옆에 보이지만 정작 이걸 잘라내지 못하는 거죠. 점점 쥐고 있으면 자기는 계속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는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굉장히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정무나 뭐 정이 좋다, 따뜻한 정 얘기하는데 사실 요즘엔 모르겠어. 그 정이 좋은지를. 그러니까 정이 무조건 뭐 필요 없다 이렇다기라도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무조건 정이 좋다 나는 이것도 못 받아들이겠어요. 왜냐 정이 주는 어떤 단점들,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사회 곳곳에 지금 굉장히 많이 번져지고 있어요. 장건강님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장건강님이 주는 고민사연들 상당수가 이 정과 관련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썰 주제는 장건강님이 가장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걸 제때 도려내지 못해서, 제때 걷어내지 못해서, 잘라내지 못해가지고 꽉 쥐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고통을 안 받아들이는데, 뭐 고통을 어떻게 보면 사서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걸 오래 너무 꽉 쥐고 있다 보니까, 고통이 많은데도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광이 봤을 때는 저걸 왜 저렇게까지 부여잡고, 저러니까 서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뭐, 장광님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씨알도 안 먹히지 않습니까? 맞죠?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그런 집안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맞는데, 그게 오래 돼서 그런가? 못 느낀 사람도 많아요. 왜 보면, 가정폭력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정폭력. 가정폭력을 겪는 사람들도 진작에 신고해가지고, 구속시켜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거나 이혼 도장을 찍어가지고 서로 남남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 남편이고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해가지고 신고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신고 못하는 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계속 그 가운데 힘들게 살고 폭행 당하고 범죄 저지르면서 계속 그 같이 사는 가족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거 많이 보고 자존감 떨어지고 멘탈 약해지고 우울증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각서 못 받아들이는 집안도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아무리 정이고 뭐 오래 보고 한 동네에 자랐고 하더라도 정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정이 썩었으면 잘라내야 돼요. 썩은 정은 정이 아니다. 그냥 나에게 해충 같은 겁니다, 해충. 병균이에요, 병균. 암덩어리죠. 그래서 필요 없으면 잘라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내가 이렇게 정을 잘라내는 이렇게 얘기하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부모님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습니까? 사람 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르려고 합니까? 사람 인연을 그렇게 쉽게 자르니까 부모님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쉽게 자를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못 자르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쉽게 못 자르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돈이나 이런 외적인 문제에서는 힘들게 사는데 그거 이상으로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치이고 살아요. 맞죠? 인간관계 어느 정도 개선이 돼도 사는 거막 그렇게 많이 팍팍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가뜩이나 힘든 사람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 굉장히 많다는 거죠, 주변에. 저한테 고민 사연 보내는 내용 중에 상당수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관계를 제때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쥐고만 있으니까.
앞전에 가정폭력도 그랬고, 어제 그 친구 사연도 그랬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가정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썸은 정이 아니고, 나한테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돼. 그동안 뭐, 오래 봤고, 한 동네 살았고,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평생 과거만 기억하실 겁니까? 앞으로 현재, 지금 현재 살아가는 거, 앞으로 미래도 생각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고통스러우면, 그럼 더 이상 이제 관계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놈의 정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통스럽다 하면, 가위로 싹둑 잘라내세요. 정리하십시오. 손절하세요.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썩은 정을 잡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